지난 10일 중국 광둥성입니다. 가게 앞에 오토바이를 대고 앉아있는 운전자.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그런데 남자 뒤로 불빛이 깜빡거립니다.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든 운전자. 한 트럭이 차를 빼려는 건지 후진 중이었는데요. 자신의 쪽으로 후진하고 있긴 하지만 별일 있겠나 싶었는지 운전자는 가만히 트럭을 바라보기만 합니다. 그런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멈출 줄 모르는 트럭. 아마 트럭 바로 뒤에 오토바이가 있는 탓에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. 트럭이 더 가까이 후진하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.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행인들이 달려와 트럭 운전자에게 뒤에 사람이 있다고 알리는 듯 하죠. 오토바이 코앞까지 다가온 트럭. 운전자는 재빨리 오토바이를 챙겨 트럭과 거리를 벌렸습니다. 이어 행인들이 트럭 뒤로 달려와 멈추려는 듯 힘을 주고 버티는데요. 오토바이 운전자가 재빨리 몸을 피하고 주변 행인들이 달려와 막아선 덕분에 모두 천만다행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네요.